최근 일본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혹은 대학교 1학년생에 해당하는 나이죠. 이들이 얼마 전 미래를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정치권에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세계의 교육에서 확인해 보시죠.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2일 도쿄 시부야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고교생 그룹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대학생과 성인까지 포함해서 약 5천 명이 참여했는데요. 고등학생들은 음악에 맞춰서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아베 신조로부터 미래를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단 자위권이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원조해서 공동으로 방위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지난달 일본 연립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이 교사 채용난으로 해당 교과목에 관련 학위가 없는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중등학교 수학 수업 중 20.1%를 전문 학사 학위가 없는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는 2013년에 17.3%에서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영어는 17%, 과학은 13.6%의 비율로 비전공자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단 13%의 응답자만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또 52%의 응답자는 자녀들의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생활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육이었습니다.